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Should I pick? 오케이. Should? 아이고야. Should I feed은 누가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누가 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다? I should feed. Feed의 뜻은? Should가 양념시죠? 그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 그래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와야 된다. 그럼 feed는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야. 그럼 feed의 뜻은? 먹이를 주다예요. 먹이를 주다.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feed의 뜻이 뭐라고요? 먹이를 주다. 먹이를 주다. 밥을 먹이다. 됐습니까? 그럼 I should feed의 뜻이죠? 그러면 묻는 말? Should I feed? Should I feed? 뭐야? 왜 준 맘대로 막 환영이 바뀌냐? Should I feed? 아니, 이 글이 안 좋아.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에게 몇 번이나 밥을 줘야 하나요?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타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타임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뜻인 무슨 뜻도 있지만 그렇죠.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번 횟수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얼마나 많은 횟수란 뜻이야. 얼마나 많은 횟수를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몇 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통째로 익혀둬야 돼. 몇 번이라는 표현이 뭐다? How many times? 몇 번? How many times? 몇 번? How many times?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이었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얼마나 자주? 옛날에 다 했던 거야. How often?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라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3시 3끼는 줘야죠. 그래서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녀석에게 먹이를 줘야만 돼. You should feed it 3 times. 하루에 몇 번? A day. 오케이. 그래서 하루에 3번이 뭐다 영어로? 3 times a day. 이런 표현은 통째로 익힐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계속해서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로 걸어가야 하니? 누가 다? You should walk. 그렇죠. walk의 뜻은 걷다. 걷다. You should walk의 뜻은 너는 걸어야 한다. 그렇죠. 너는 걸어야만 한다. 그러면 묻는 말 Should you walk? Should you walk의 뜻은 너는 걸어야만 한다. 그렇죠. 하니? 너는 걸어야만 하니? 오케이. 문장 완성.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렇죠. 너는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오케이. 우리나라는 학교가 가까이 있지만 미국 친구들은 학교가 엄청 멀리 있어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꼭 타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면 어이구야 오래 걸리네. 그래서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그렇죠. For 3 hours. 오케이. 그래서 3시간이니까 이렇다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건 세 번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3시간 동안 for 3 hours. 그렇죠. 3시간 동안은 얼마나 오래? 3시간 동안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희야 좀 일찍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4번까지만 확인할게요.